가디언즈에서 투스 역을 맡은 한혜진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영화 보면서 마지막에 아이가 우리가 커서 가디언즈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라는 대사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순수함과 동심의 세계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이 영화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많이 보시면 참 좋아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아이들이랑 많이 와주세요. 네, 저는 해보고 싶은 역할은 악역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평소에도 제가 악역을 못 해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에서라도 악역이 있다면 꼭 한번 해보고 싶고요. 제가 생각보다 목소리 톤이 저음이에요. 그런데 녹음할 때 감독님께서 투스가 나이가 600살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600살에 걸맞는 그 연륜이 묻어났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요정이기 때문에 또 너무 처져 있고 깊이 있고 연륜이 있으면 안 되니까 조금 업을 시켜서 많이 해달라고 해서 연륜과 동심이 같이 섞여있는 목소리를 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날씨도 추워졌는데 마음이 많이 드라이해져 있는 분들이 와서 보시면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더불어서 많이 웃으실 수 있고요. 많이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